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빈들이라고 되어 있고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광야에 나가셨을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좋아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지만 상당히 그 대인관계,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던 저는 성경의 인물, 특히 예수님, 바울 뭐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든지 저하고 연결시키려는 필사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대인관계, 사람들 앞에 막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편한 분은 아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때로 위로를 얻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는 이제 바울사도 전도행 루트니까 그 가이드 하신 분이 한결같이 바울사도를 이 까칠한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저도 까칠하다는 소리를 종종 자주 듣기 때문에 또 위로를 이렇게 받고 진짜 그 바울사도를 그려놓은 벽화들 보니까 까칠하니 그려놨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뭔가 뚱한 표정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외로움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고독을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우울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실 깊이라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하필 광야였는가?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좋아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 앞선 이야기를 보면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직접 그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웠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 부모들이 알고 있었고 예수님과 거의 엇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에 앞서서 역시 하나님의 그 계시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이제 세례 요한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이지만 대부분은 만나지 못했고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다. 광야에는 쿰란 공동체가 있었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쿰란 공동체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그런 물론 추측입니다. 정확한 기록은 찾을 근거가 없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로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잔치하기 전에 집안 청소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그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에 의해서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대왕의 아주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섯 번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죠. 헤롯의 처음 세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 제일 큰 아들을 죽기 닷새 전에 처형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은 그보다 훨씬 전에 처형시켰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자리,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그런 죄명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도 이 권력 앞에서는 세상 말로 얄짤없습니다. 아들들을 그렇게 다 죽였어요. 마지막 자기가 숨을 거두기 닷새 전까지
아들들을 모반죄로 해가지고 죽였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매장할 것도 유언했습니다. 아무런 의식도 하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무런 칭호도 붙이지 말고 그냥 가정묘에 매장해라. 그렇게 무자비한 명령을 내렸고 세 아들이 죽었고, 네 번째 아들이 빌립인데 이 빌립은 못 났어요. 그래서 못 나서 아예 왕위에 오를 만한 자격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 1세, 네 번째 아들은 아예 처음부터 유배를 보내버렸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 다음이 세 명이 주된 아들들인데, 예, 헤롯 아켈라우스, 예,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다는 잔인한, 예, 성품을 가졌는 헤롯 아켈라우스, 그 다음에 오늘 세례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 혹은 안티파트로스, 그리고 빌립 2세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형이었던 못난 형이죠. 빌립 1세가 헤로디아스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헤로디아스가 어느 날 놀러와서 같이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요. 형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뺏어버렸어요. 그 형은 못났거든요. 해주고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이 좀 정리가 안 되시겠지만, 이 헤로디아스는 그 누구냐면, 예, 이 결혼했던 헤로디아스의 원래 남편이었던 빌립 1세의 조카입니다. 조카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의 딸이에요. 아리스토블로스라는 그 형의 딸인데 조카하고 이 빌립 1세가 결혼을 해서 사는 거였는데, 이 안티파스가 자기 형에게서 그 아내를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형수이자 또 뭐예요? 조카. 여러분 족보에 밝으십니까? 형수이자 조카인 아내를 뺏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보니까 기가 막히죠. 저 같으면 그 집안이 원래 복마전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예, 복음이나 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아, 그거 뭐 지금 손을 댄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이게 지금 아주 총체적인 난국, 예, 난맥상 뭐 그런 거죠. 예,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집안인데 세례요한이 거기다 또, 예,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한을 샀는데, 뭐 헤롯 안티파스도 싫어하지만 이제 새로운 아내가 된 그 헤로디아스는 자기가 자청해서 헤롯 안티파스를 따라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남편은 못 낳고 왕위도 계승할 수 없을 것 같고, 헤롯 안티파스는 결국은 분봉왕이 됐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이제 그 세 아들이 남았잖아요. 세 아들은 살해당했고, 네 번째 아들은 못 낳아서 유배당했고, 그 다음에 아들 셋이 남았는데, 그 세 아들을 로마 제국이 이제 속국이니까, 헤롯도 클리엔텔 케니시, 분봉왕이었어요. 로마가 자치권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정식 독립은 인정하지 않는 분봉왕이었는데, 그 세 아들에게는 이제 그 분봉왕 중에서도 넷으로 쪼개가지고, 소위 독일어로 피어 케니시 혹은 테트라크, 예, 사분봉왕이라고 그런 거죠. 네 개로 쪼개가지고 그 중에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어쨌든 헤롯 안티파스는 그거 하나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스가 줄을 잘 섰죠. 예. 절개를 버리고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세례요한이 비판을 하니까 이 여자가 야심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 눈에 가시, 예, 도르넨 임 아우게, 예, 눈에 가시였어요. 그런데 그 딸이 또 요사해. 그 딸이 살로메죠. 그 딸이 살로메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형수에게서 아내를 뺏었는데, 그 딸이 의부 딸이잖아요, 살로메. 보니까 또 예뻐. 그러니까 또 그 의부 딸에게까지, 예, 욕망을 가진 거예요. 그거를 그 딸도 알아. 그리고 그 엄마도 알아. 그래가지고 이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베일을 쓰고서
춤을 이런 게 이제 춤을 추는 거죠. 예? 예. 그랬더니 헤롯 안티파스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시킨 답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목을 이 쟁반에 담아주소서. 아, 여자들이 무서워요. 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헤롯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주소서. 그랬더니 헤롯 안티파스가 담아. 그래가지고 예,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게 된 거예요. 저는 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속이 상해요. 예,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 되지도 않은 아, 그냥 망하게 두지. 예. 세례 요한이 그렇게 허무하게 그런 인생들에 의해서 희생당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차가운 그 헤롯의 별장 그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예, 그에게 예, 가서 전하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 눈먼 자가 보고 저는 자가 걷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다시 복음이 전파된다.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위로를 받죠. 예수님은 그를 사람에게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했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절망하진 않았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러나 자신의 유월절 양 자신의 죽으심과 그리고 자신이 주님의 제단에 이 부은 바 되는 그 일에 세례 요한이 follower 앞서 달리는 자 앞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은 그를 인정하고 또 그런 점에서 마음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갖고 계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빈들로 갔다고요. 빈들로. 예, 맥락을 놓치지 마세요. 그랬더니 빈들로 가셨는데 광야로 가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치유를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소주제를 전한다면 광야까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광야까지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를 따르십니까? 아. 그러면 네, 네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네, 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네? 아, 광야라니까 또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광야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독일이 광야라고 하도 그러니까. 뭐 한국 가면 뭐 대단한 거 있는지 내가 좀 가보고 싶어. 예? 그랬더니 뭐 독일에 좀 살면 광야에서 앞으로 어디로 인도하실지. 아, 좋으니까 여기 계속 살아야지 무슨 어디로 인도하실지예요. 여기는 광야래.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죠. 예? 광야에까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됐어요 이제. 수신자는 정해졌어요. 예, 당시에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죠. 종교적으로도 부패했습니다. 성경의 맥대도 얘기했지만 신구약 중간 시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후로 계속해서 자치 공동체를 세우고 물론 디아스포라로 지중해 일대에 많이 흩어졌지만 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은 절치부심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또 그 이후로 경건한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순혈주의 또 제사장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유대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에 이어서 헬레니즘의 바람이 불고 그 헬라의 거대한 영향권이 그들의 신앙을 자꾸 뒤흔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시딤을 만들고 결국 그들이 하스몬 왕조를 세워서
100년간 독립 제사장 국가를 세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제사장 국가를 100년 동안 세워봤는데 100년 동안에도 금방 타락해버렸어요. 대제사장이 세습을 하는데 이게 뭐 로마 사람인지 뭐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야만인인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엄청나게 부패했어요. 그 대제사장도 왕과 같은 지위이기 때문에 죽이고 쿠데타하고 찬탈하고 싸우고 영 형편무인 지경이에요. 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로 헤게모니를 위해서 싸우고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직분이나 어떤 역할에 의존한다면 이제 금방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구도자로 기도자로 예배자로 산다면 그건 직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종교인이 되려고 하잖아요. 예. 그 종교가 세습되면서 하스몬 왕조가 부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그런 종교인들이 약 4천 명 이상 있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 기도자, 그리고 구도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전통화에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거나 그리고 거기에 업을 삼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유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근본적인 유교의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예. 그래서 그 순수한 이상과 정신과 또 그 형식 속에 갇혀 있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즉,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가 그들에게 유일한 대안이었고, 그리고 벌써 뭐 힐렐, 샴마이, 그 아주 양대 산맥인 바리새의 그 학파들이 형성되고, 그들에게 탈무드의 숱한 경전들이 있고, 종교 예식이 그들에게 넘쳐났지만은, 그러나 영과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런 영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앞에 그들이 열려있고 흐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열어줄 그런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을 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궁금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가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얘기하셨거든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 마귀의 자식들아 그랬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는 질책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 받아주셨고 그리고 삭개오 사마리아 남편이 다섯이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부정했던 사람들 세리마태 그들을 다 받으시고 그들의 갈망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단지 병이 들고 아들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을 뿐인 그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크다 하고 인정도 해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랑이 있을 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짜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선사업을 해가지고 부르유토끼 하면서 한 천유로 어디다가 바치 돈을 내가지고 신문기자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진실한 모습이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저 얼마나 걸까요? 그럴 때는 거짓된 모습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전에는 광야에서 5천 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럼 예수님의 목회는 실패한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은 전부 가짜인가? 예수님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셨는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구원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때로 그렇게 말해요. 제가 작년까지 신앙이 정말 엄청 좋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무슨 일이 꼬리를 물고 생기더니 영 죽쓰고 있어요. 제 인생은 신앙적으로는 실패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러면 작년까지만 편집하실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삶, 열매 작년까지만 편집하시고요. 올해부터는요? 지워버리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짜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받고 인정 못 받으시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편집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일관되게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싶어요. 이제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에 그런 공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삐죽삐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함없이. 어쨌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요. 교인들이 늘어나지만 진정한 헌신자들은 없대요. 제가 마음속에 약간 의아했어요. 진정한 헌신자란 무엇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저 집사님 하면 아이고, 그분이 하면 틀림없지. 글쎄요.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덕꾸러기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다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셨지 예수님이 덕보실 분으로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 부흥 강사님한테 들은 설교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아프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죽으면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인 거 아시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또 그럴 건데 하나님 저 버리시면 하나님 손해예요.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해봤는데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손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이렇게 할 사람이 따로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손해 아니야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그 얘기는 못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잉 너희들은 에덴역에 안 돼. 아직도 멀었어. 한마음께 야 보니까 네 중에 다섯 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정말 손에 장을 지지겠다. 다섯 명도 안 돼. 너희들 다 틀어봐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잖아요. 물론 부족합니다. 사함받은 죄인이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일 뿐인데, 죄인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셔요. 우리 기도가 구체적이고 진짜인지 귀 기울이다가 진짜 같으면 반짝거리고 부모가 아이들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우리 애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아이가 기특하게 옆집 사람이 들으면 재미 하나도 없네. 근데 아, 그 엄마가 듣기에는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아이가 요새 이런 기특한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 얘들아. 저 사람들이, 아이들하고 여자 빼고 한 5천 명쯤 모이는 것 같지 않니? 그럼 베드로가, 아, 그래요, 예수님. 아유, 오지 말라면서 언제는. 그랬더니, 아, 먹을 것 좀 한번 찾아봐줘. 아, 어디 가서 사먹고 와야지. 여기서 지금 뭘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은 구경꾼과 그리고 떠돌이로 만들지 않으시고 구도자로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기도자요, 구도자요, 예배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겸손한 척하면서 저는요 뭐 믿음이 형편없어요. 그럴 때 저는 그냥 아멘하고 싶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전에는 조금 자신 있게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 때도 있었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게 무엇이 남아있는가도 모르겠고 가짜 같기만 한데 그래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외에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바람이 없어서 배가 나가지 않은 것 같을 때에도 주님 내가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보네포가 감옥에서 3일 동안 기도가 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나는 곧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왜 기도가 안 되지? 그게 아니고 나는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 보냐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양육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입장은 늘 순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순방향밖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다면 그 역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순방향. 순방향. 그냥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아니요.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광야에다가 식탁을 베푸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나왔습니까? 너희에게서 찾아서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 안에 기적의 열쇠 그리고 생명의 비밀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걸량이죠? 예. 훈제 물고기, 뭐, 포 같은 거. 그리고 보리떡 다섯 개. 예,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이 선물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자주 간증을 드렸습니다. 인생에 꿈도 있었고 뭐 조그만 재능이라고 느껴본 적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생각은 모자란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제 인생이 총두리째로 선물이라는 생각은 정말 못해봤어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왜 교회 학교에서도 그런 설교 많이 하지만 우리 때는 그런 설교를 잘 안 했네요. 뭐 너희는 선물이야 그런 얘기 저는 잘 못 들어봤어요. 예. 꿈과 목표에 대해서는 많이 동기부여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선물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주님이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정말 복된 값진 선물이라는 것. 그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름처럼 충격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었어요. 아하, 선물이라면 이것은 거저구나. 그런데도 이건 주체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선물이라면 나 혼자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사과 두 짝 줬어요. 여러분 혼자 그거 하나부터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럼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끝까지 다 먹을 수 없어요. 막 썩어 나갈 텐데 그걸 끝까지 다 먹어요? 야, 나눠야죠, 나눠. 응? 되게 나누죠? 예. 아이들은 엄마 왜 이렇게 나눠? 옆집도 주고, 옆집도 왜 이렇게 다 줘? 그러면 이놈아 욕심부리지만 나눠 먹는 거야. 나누는 거죠. 선물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기쁨이죠. 여러분이 가진 삶과 은사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십니까? 은혜의 선물인 걸 고백하세요. 예. 그렇다면 나누는 건 당연하고요. 나누는 건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것은 조금 더 아까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김과 헌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더 값지고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봉사 스타들만 자원봉사는 물론 이 뭐죠? 징계로서 하기도 하네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파렴치범들 하는 자원봉사 말고 명예로운 자원봉사 이것은 명사들이나 스타들이나 그 다음에 직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서 공짜로 집 지어준다고 그럼 이상하게 보죠. 지미 카터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집 지어준다. 그런 건 멋진 사람들이 가진
권리와 특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은 대부분이 주님 앞에서 선물과 은사를 나누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셀레브레이트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으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을 만큼. 오병이어의 상징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런, 저는 이것을 스피리추얼 모빌리티, 영적인 동원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동원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0명이 모이면 그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통해서 적어도 1,000명이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단기 선교 44명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요, 예, 4,400명 정도는 직접 영향권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44,000명은 적어도 그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 아닙니다. 아는 사람 한번 세어볼까요?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영상 설교 우리 전사님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페이스북에다 올리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번 주에 거기다가 좋아요 클릭한 사람이 얼마요? 270몇 명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뭐 누구 얘기도 안 했고 누구 들어가 볼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도 예, 금방금방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사와 자원을 쓰임받도록 내어놓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이 금세금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너무 작다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 은사 썩혀두고 묻혀두면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은사가, 그 선물이 하나가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투자되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잠깐 묻어둔 사이에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빈자리 아무도 찾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는 그런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전성기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농구공 하나가 마이클 조던 프로 선수들의 손에 들렸을 적에 수천만 달러가 값어치가 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지팡이 하나, 그러나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게 한 민족과 성경의 역사를 가름하는 막대기가 되었던 거죠. 아주 바짝 마른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막대기. 예,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물리칠 때 삼갈은 그가 가졌던 것이 뭐냐면 소를 몰던 막대기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뭘로 넘어뜨렸죠? 물맷돌. 다섯 개 중에서 몇 개 썼어요? 한 개. 단 한 개로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개처럼 골리앗을 잡았고요. 삼손은 나귀턱뼈 하나로 적군 천을 물리쳤습니다. 기생 나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창밖에다가 붉은 천 하나를 드리워서 그의 생명을 구했고 성경의 인물들의 자기 이름을 등재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는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적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그것은 무궁무진하고 무한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재고 아까워하고 묻어두고 계산하고 수판을 굴리고 그러면서 허접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As you like it.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주사위는 던져졌고 여러분의 은사를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기적의 포인트. 제가 제목을 얘기하다 말았는데 처음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요. 둘째는 나에겐 무엇이. 세 번째는 기적의 포인트입니다. 기적의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헨리 나우에는 네 가지 단어로 설명했어요. Taken, 받는 것, Blessed, 축사,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broken, 떼는 것, 그리고 given, 주는 것.
예수님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예, 가져오라고.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Blessed. 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broken, 떼어주셨습니다. 기적은 세 번째 단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나눌 때마다 불어나고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계속 쓰임받습니다. 그에게 누가 뭘 대는가 싶을 정도로 쓰임받습니다. 영감을 쓰는 사람은 영감이 계속 나옵니다. 영감을 안 쓰면 할머니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안 나와요. 성경은 시큰 먹었다고, 원없이 먹었다고, 황량한 빈들에 식사의 때를 훨씬 넘긴 그 늦은 시간에 굶주리고 지치고 갈급한 그 심령들 위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채워지고 그들의 육신의 곤고함들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빈 위장이 채워지고 그것보다도 그들은 풍성한 식탁, 그 감사와 감격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꼭 먹어야 마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 순간에 그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눈물 젖은 빵은 빵이 아니라 감격이죠. 그리고 은혜요, 축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을 왜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왜 나누지 않겠어요? 나에게 보리떡 두 개는 장사 미천, 허기진 미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드렸을 적에 그 나누어지는 그 풍성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웃초청 전도축제를 하죠. 예, 오래전부터 양육반에서도 나누고 예, 우리가 전도폭발 코스를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모이다 보니까 지금 84명? 예, 그렇게 했어요. 안 했더라면 이번에 그냥 아유 뭐 해마다 해 앉을 자리도 없는데 그냥 넘어가요 올해는 그랬더라면 안 했더라면요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그냥 넘어가겠죠? 84명? 대부분의 분들이, 그분들이 진짜 예수 안 믿는 분들 같아요. 초대를 했는데 올지 안 올지 자신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안 믿는 분들 맞은 거죠. 그쵸? 예.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참, 진짜 하나님, 그리고 진짜 구원의 길, 우리가 정말 내면으로 부여하고 행복해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고 알게 하는 그것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그 내적인 솟아나는 샘물을 그들이 맛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말이죠. 해봐야 뭐 나 혼자 해서 그게 뭐가 내가 그렇게 전도할 만한 주제가 되나? 파묻어 놓고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떼어내는 대로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대로부터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고 나누고 전할 때부터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나만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시원케 하고 영적인 풍성을 누릴 것입니다. 그들이 일생 동안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고맙다고 여길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양육받고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 한국 가면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그들이 기쁨 속에서 전과 달라진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 여러분이 다 만나보시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말이죠. 전혀 없었더라면 예? 독일에 있다가 그냥 뭐예요? 사기 그릇 몇 세트만 사갖고 가는 거라면 말이죠. 옛날 같으면 이제 세탁기 몇 개 넣고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 요즘 다 있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자를 찾으면서 쇼핑몰이를 다녀가지고 그리고 몇 년 있다 간들 역시 돌아가 보니까 똑같은 삶, 똑같은 패턴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대신에 그들이 천사 같은 얼굴로 화평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곳마다 나눔과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어찌 헛되겠습니까? 그들이 다 사라졌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주위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더욱더 주 안에서 견고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감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물론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래야 되겠지만 목사님 우리 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뿌린 씨앗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힘내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향해서 가는 모든 길 위에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식탁을 준비하시리라. 그러니 너희들의 불신앙을 버리라. 그러지 않는다면 그건 어디서 나온 말이죠? 성경에는 없어요. 할 수 있거든? 그런 가정법이 무슨 말이냐? 그건 사단의 유혹이죠. 그렇지 않다면 거꾸로 거슬러 와서 잘못된 결과로부터 거슬러 와서 있다면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하는 거.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우리 깨지 못하가죠. 그러다가 잘못된 사람들 생기 못하가죠. 저렇게 믿음 좋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못하가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런 일은 없다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광야에서도 식탁을 준비하시리라.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리라. 이 넓은 벌판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명기에도 보면 그렇고 시편 78편 10절에서 20절에도 보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며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해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렇죠? 이 넓은 벌판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식탁을 준비하시랴. 역사잖아요, 역사. 예? 우리가 그 광야를 봤잖아요. 그들이 거기를 나간 게 사실이잖아요. 그들이 40년 이상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어떻게 그들이 그런 고급스러운 장막과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리고도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거미줄같이 가늘고 연약하다고 탄식하고 겨자씨같이 작다고 때를 쓰고 어린아이와 같다고 보채는 그런 신앙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그리고 메마른 빈들 같던 우리들의 마음에 샘물을 내고 생명의 만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 드려서 받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연약할 때 왜 맡기지 않느냐? 왜 주의 이름으로 떼어 나누는 기적에 너희들의 삶과 은사를 쓰지 않느냐? 실제로는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께는 보상만을 원하는 그런 자신 없는 믿음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이 인생을 사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되셔서 광야에 식탁을 베푸시는 주님을 간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적의 예화로 쓰임받는 멋진 인생, 우리 멋진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